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노션 질문을 주신 내용을 답변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HTML 태그들을 만든 다음에 그 노션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임베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링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임베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URL, 뭐 노션 같은 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임베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링크 임베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HTML 태그를 만든 사례인데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노션에다가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요 저장했던 HTML 페이지들을 우선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올렸던 것들이 6.html이라고 하는 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그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코드에서 스타일을 적용한, 아무래도 CSS 코드에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져온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이 노션 쪽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은 이 notiontools.com이라고 하는 임베드 기능이 있습니다. HTML 블로그의 코드들을 입력해가지고 URL을 임의적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HTML 코드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HTML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링크들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링크가 이렇게 쭉 생성이 돼요. 자, 한번 복사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션 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붙여보면은 링크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베디드 노션 툴즈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임베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링크가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고 난 뒤 링크 임베디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 보면은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HTML 페이지까지 이 노션에다가 바로 스타일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